일선 고등학교에서 영어 시험이 수준 이상으로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평균이 3, 40점에 머물고 있는데 교육 과정에도 맞지 않고 수업 시간에 배우지도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얼마 전 치러진 기말고사 1학년 영어 시험 문제입니다. 고1도 아닌 EBS 고3 수능 특강에서 발췌된 문제로 지문과 정답이 동일합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동일하게 출제되는 등 30문항 중 상당수가 고3 수준으로 출제됐습니다. 교과 과정을 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해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지도 않은 지문들을 내는 것도 모자라 고3 수준의 모의고사나 EBS 교재에서 출제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의 중간 기말 영어 평균 점수는 3, 40점. 학생들은 입을 모아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쉽게 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평균만 나오면 잘 봤다고 해요. 아, 그래요? 평균이 몇 점인데요? 50점. 그 정도는 안 됐고. 아, 50점이 안 돼요? 네, 아마. 영어 시험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어때요? 많이 어렵죠. 진도는 다 안 끝났는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다른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만 내면 변별력이 적다며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힙니다. 절대평가가 되면서 평이하게 내면 고득점자가 많이 나와 상위권 학생을 가려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거기서만 내면 점수 부분이 전혀 안 됩니다. 특히 상위권 아이는. 어떤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100점 중에 99인데 1등급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변별력이 없는 거죠, 사실.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절대평가를 시행했지만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이유로 난이도를 높여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대다수 학생들의 좌절감은 누구도 살펴주지 않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